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요 고대 고어가 좀 몇 개 생겨서 타임록 업그레이드를 하러 왔습니다. 기어는 좀 많이 잡아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몬스터들도 멈출 수 있게 됐고요. 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시 밖으로. 자, 그러면은 요정의 숨이고 이쪽도 됐고 이쪽은 아직 조건을 몰라서 이게 피는 안 지웠나 보네요. 핀 하나 지우고 일단 별 표시 있는 거 지금 다시 체크하고 있고요. 이건 아직 안 되고 몬스터에 되고 지금 안 가본 곳을 좀 가려고 살펴보고 있어요. 일단 이쪽 안 갔고 이쪽도 안 간 위치에 사당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여기 가긴 가야 되는데 라네산도 이 뒤쪽은 아직 안 갔네요. 이쪽도 아직 안 갔고 사막은 뭐 안 간 데가 많은데 자 계속 고민 고민을 해서 고민이 사라질 리가 없으니 일단 여기 이쯤일 텐데 우라이트 쪽에서 앵벌이래 용불 모으기 좀 진행해서 루피를 좀 더 채울게요. 루피가 있어야 나머지 옷들을 사고 요정의 샘을 부활시키니까요. 그나저나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로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올까 그랬나?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와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위치는 폭포에다가 얼음 만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이 차라리 낫겠네요. 다시 좀 이동할게요. 사탕을 깨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번개 칠 테니까 세트 다 벗었고요. 옷도 뭐 지금 필요 없죠. 어차피 한방 인생이라. 맥스 순무인 것 같아서 왔고요. 맞죠? 여긴 뭐냐? 아, 하이라이트네요. 자,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네요. 참고로 지금 1300 루피 정도 있어요. 옷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차피 소재가 더 중요한 거라서 당장은 안될 텐데, 샘은 열어두면 언젠간 쓰겠죠. 오라이트 호가 옆에, 위인가? 아직 멀었네요. 오라이트 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뿔이 제일 비싸서 뿔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번개 시즌 끝났으니까 여행자의 검으로 다시 바꿨고요. 되는 게 지금 게드왈밖에 없네. 물론 게드왈이 아니더라도 가능은 한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동굴이 어딨더라? 이쪽일 텐데 좀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요? 좀더 옆인가? 아, 이쪽이네요. 위에는 전기 박쥐들이 있어서 대충 이쯤에다가 사냥 준비를 하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좀 무섭긴 한데 다음날 켜질려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주워 버렸네. 횃불을 안 줍는 게또 키포인트예요. 자, 아침까지 보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네. 자이로가 안 돼. 비닐이라 떴죠.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시간 때우기. 아침 저번에 봤더니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왔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진동이. 뿔에 맞았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이번에 뿔이 아니네요. 아이고, 뿔을 얻었네. 저게 딱 좋은 위치. 대충 이쯤에 쏴주면. 헐, 안 맞았네. 또안 맞았어요. 맞았다. 약간 벗어난다 보네요. 자, 볼이 저쪽인데 맞으려나? 맞았다. 아침까지 예전에 화살 300개를 다 써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활이 중요하죠. 활의 내구도가 충분해야 그 정도 쏠 수 있는 거라. 근데 위치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볼이 계속 안 맞고 비늘에 맞는 느낌이라. 좀 위치를 좀 바꿔서. 이게 쏜 다음에 내려오고 바로 A 눌러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또 안 나. 딱 좋죠, 지금. 딱 볼 위치가 보이도록 나왔어요. 지금 떨어지는 소리까지 났고요. 대충 요쯤에다가 쏴주면. 소리 나면 바로. 예전에는 쏘고 맞으면 바로 돌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강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한다. 횃불 왜 또 주셨어? 아이고, 이런. 꺼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지금 살짝 포인트 비껴나가서 옆으로 지나갔고요. 두 번째 쏜 건 맞았습니다. 맞으면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놓쳐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뭐 계속 안 맞아. 이번엔 맞겠지. 뭐 아쉬운 대로 비늘로. 이쯤일 텐데 아직 안 나왔네. 너무 빨리 뛰는 것도 문제구만.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이번에 뿔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상관없죠. 뭐가 됐든 비싸니까. 그것보다 자이로가 문제인데. 뿔인 것 같아요. 얘는 또 주워버렸네. 장작을 하나 더 만들거나. 지금 장작이 옆에 있어서 불이 안 붙었습니다. 대충 요 사이에 하나 놓으면 이중이니까 상관없어지겠죠? 춥지도 않고. 안 나오나요? 떨어지는데 소리가 안 들렸나 보네요. 불이 꺼져 있다가 옮겨 붙는 게참 재밌네요. 이게 또 많이 쏘면은 주소로 가는 것도 일인데. 나중 가면 뭐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충 쏘고. 안 맞았네. 타이밍이 왜 또 안 맞았지? 아까 너무 일찍 올라갔네요. 소리 나는 거 듣고. 횃불까지 왔네요, 어느새. 시간 때우기로 바꾸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가나 봐요. 너무 높이니까 아래쪽으로 좀 살짝 내려서. 자이로도 안 움직였어요. 비늘이 나올 것 같네요. 비늘이 얼마더라?
해주고, 맞았네요 또. 아이고 너무 높네. 그래도 뭐 비닐에 막안 맞았네. 왜안 맞는 거야 도대체? 됐다. 근데 이 타이밍에 오면 이쪽에 뿔이 있거든요. 그럼 뿔에다 딱 맞춰주고. 돌리는 건데. 타이밍이 약간씩 안 맞는 때가 있네요. 여기 뿔이 있을 위치인데, 원래. 몇 발이나 쏜 거지? 실에서 날린 것도 좀 있어서. 자, 이제 회수하고 돌아가야 타이밍이 된것 같아요. 일단 죽기는 싫으니 세팅하고 주로 가죠. 이쪽입니다. 많이도 떨어져 있네요. 보이 조각, 비늘 조각, 가끔 보면 여기 아래쪽도 떨어진 게 있어요. 저기 하나 있네요. 반대쪽 거 회수하고 다시 올려면은 너무 늦으려나? 일단 떨어졌다가 못 올라오는 게더 손해니까 반대쪽 먼저 가볼게요. 아마 요 왼쪽에 보이는 길로 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긴 할것 같은데 확신이 아니라서 확신이 있어요. 내려갈 텐데. 여기는 아래 떨어진 거 없나? 예전에 그 떨어지는 거 보기 전에 보면은 저 강에 계속 떠내려가던 뿔 조각 짜증나죠. 여기 하나 더 있다. 주소로 가도 주어지지가 않는 아이러니함. 벗어난 건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거 주소로 가겠습니다. 용이 나오는 셈인데 어떻게 요정 한 마리가 안 나오지? 참고로 저쪽이랑 왼쪽 아래 보물 상자 있어요.
내리고 있습니다. 번개 맞기 딱 좋은 이쪽 맞나?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린 거라 모르겠어요. 어디 떨어진 거야? 그냥 위에서 보기만 하고 이쪽으로 온 거라서 빛나는 게안 보이네요. 왜지? 이럴 때 쓰라고 앨범이 있으니까. 아, 이건 너무 많이 왔구나. 용이 어딨지? 몬스터 했나? 필로드로건으로 찍힌 거라 안 나오겠네요. 그 생각을 안 했네. 엄밀하게 따지면 저건 뿔이니까. 자, 현재 이 위치고요. 여기나 좀 올라가 보죠. 어차피 뛰어내린 김에. 이거 코로그가 있네요. 왠지 전에 왔던 느낌이지? 이거는 필요 없으니 먹고. 저 위에 있다. 이번엔 저 꼭대기. 멀리도 올라갔네요. 멀어요. 이제 잠깐 내리는 비인데. 문제는 비라는 게 문제죠. 스태미나가 없어지니. 아! 짜증. 언제까지 울려나? 수확한 거나 보죠. 드래곤의 뿔이 어딨지? 20개? 32개? 드래곤은 뭐 지난번에 얻었을 테고. 비가 계속 오네요. 저거 어떻게 먹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로그 열매 얻었고요.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 또 자이로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아이템 좀 뺏어보죠. 무기 뭐 있지? 너 버리고 너도 버리자. 일단 그냥 해녹세요. 자이로 켜고 됐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13이면 버리죠. 얘가 떠났네. 괜히 주소로 왔어요. 여기 나무가 일렬로 있는 거 보면 의심스러운데 일단 해녹사가 문제니까 도망갈게요.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눈 한번 맞았다고 데미지가 엄청 깎인 걸 보니까 여긴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보면은 2, 3이란 말이에요. 한번 배워볼까요? 아니 딱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이 저기 있어요, 지금. 아, 그냥 봄 선전에. 그것도 EX네요. 낙인 느낌 있네. 젠트는 차망에 두고 뭐 나오는데 그 어디지? 황혼의 공주였나? 거기 보스 캐릭터입니다. 아, 바람개비 소리가 이거구나. 뭐였다. 멀어요. 저기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바로 앞에 왔을 때 소능이 났죠.
별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까 했더니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안 돼. 늪이라서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빠지네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오프를 하죠. 이쪽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이쪽 변두리. 먼저 한번 가볼까나. 사막 변두리 쪽으로 좀 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짧게 조금만 가보죠. 하는 거예요. 저주가 가득한 돼지. 앞쪽은 어차피 진행이 안 될 테니까 옆쪽이 그나마 가깝고 높아 보이니까 바로 이쪽으로. 길이죠. 적어도 저 위치에서 스태미너 오링 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찰나에 펼쳤더니 데미지를 안 입었습니다. 일단 세 칸 한 번에 날아가면서 요정을 쓸 테고 그 다음에 굴러 떨어지면서 요정을 쓰면서 게임이 오버 되겠죠. 무섭네요. 말하면서도 무서운. 내렸더니 알람이. 어디야? 신기하네. 여기 지금 판때기가 있는데 이 아래 있을 것 같아요. 카오쿄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 하이라이고릉 왼쪽 편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